베스트 한국의 나폴리 여수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아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신인 가수들의 네. 콜라보레이션의 무대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 연지우 씨, 윤수연 씨, 조은세 씨 무대였습니다. 네, 특히나 정말 아름다운 야경이 돋보이는 이곳 여수에서 네. 그야말로 또 돋보이는 고운 신인들이 함께한 무대였기 때문에 더욱더 특별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오직 MBC 가요 베스트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멋진 무대였고요. 네. 이곳 여수에도 오직이라는 수식어가 참 많이 붙는 것 같아요. 여수에서만 네. 볼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죠. 그렇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요. 바로 여러분이 보신 오른편 쪽에 보시면 네, 해상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섬과 육지를 연결한 해상 케이블카인데요. 이건 바로 아시아에서는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이어서 네 번째라고 합니다. 중요한 네. 것은요. 섬과 육지를 잇는 그러니까 바다 위로 지나가는 케이블카입니다. 돌산대교 네. 위를 지나가고 있고 지금 불빛이 보이죠? 케이블카마다 이렇게 불빛이 아름답네요. 있네요. 네. 바로 이곳 해양공원에서 MBC 가요베스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멋있네요. 자, 또 어느 분이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는요. 네. 여러분이 정말 참 좋아하는 분이고요. 저도 참 좋아합니다. 신유 씨의 무대 만나보겠습니다.
Thank you.
디바 신수아의 무대입니다. 테이미. 베스트 여수 종포해양공원에서 많은 분들을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비가 내리고 있는데도 정말 많은 여수 시민 여러분들이 이 해양공원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너무 더웠는데 뭐 이렇게 이 정도 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드디어 그러니까요. 신나는 계절 노출의 계절 여름입니다. 우리 한아름 씨는 어떻게 네. 보냅니까? 이 여름을. 노출의 계절이잖아요. 네. 저는 겨울잠이 아니라 여름잠을 자고 싶을 정도로 네. 다이어트. 정말 너무 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녀노소 뭐 할 것 네. 없이 평생 숙제가 이 다이어트인데. 맞아요. 저도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아니요. 티 나요. 괜찮아요? 네. 여기서 더 빼면 머리만 더 커 보일 것 같아서. 우리 김승현 씨가 뭐 네. 식스팩 없고 이두박근 없으면 어떻습니까? 뭐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늘 변함없이 MBC 가요베스트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야말로 여러분 최고이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렇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멋지십니다. 네. 그래도 아마 이분을 보면은 생각이 좀 달라질 겁니다. 네. 아마 남자들은 누구든지 좀 나도 좀 복근 한번 만들어서 좀 멋진 몸매를 한번 유지해보고 싶다는 게 꿈일 텐데 네. 20대도 울고 갈 만큼 완벽한 복근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중년 남성분들 오늘 이분 보면은 오늘부터 나도 운동 좀 해야 되겠다,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을 텐데 인생의 제2막을 여는 우리 트롯계의 몸짱입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죠? 반가운 얼굴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우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님이 날 거다 하네. 미친 너로 사랑했던 그 사람이여, 내 몸속에 같이 살던 그 사람이여. 당신 떠난 후, 당신 떠난 후 구멍난 내 가슴은 너무 아파요. 죽을 것만 같아 기도합니다. 너무 아파요. 구멍난 내 가슴. 그님이 말도다 하네. 미친으로 사랑했던 그 사람이여, 내 몸속에 같이 살던 그 사람이여. 당신 떠난 후, 당신 떠난 후 구멍난 내 가슴은 너무 아파요. 죽을 것만 가슴이 미치도록 사랑했던 그 사람이여, 내 몸속에 같이 살던 그 사람이여. 당신 떠난 후, 당신 떠난 후 구멍난 내 가슴은 너무 아파요. 죽을 것만 같아 기도합니다. 이 아픔을 가져가라고. 아파도 아파도 너무 아파요. 구멍난 내 가슴이, 구멍난 내 가슴이.
Bye.
MBC가요 베스트 여수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수는 올 때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이렇게 네. 즐거운 마음을 함께할 수 있어서 늘 기억에 남는 곳입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 참 짧지만은 네. 길면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산이 변하는 기간인데 네. 무려 13년 동안의 공백을 깨고 온 친구가 있습니다. 아, 네. 1세대 걸그룹 파파야 시절에서 노래를 했다가 이제는 그 인기를 뒤로하고 이제 성인 가요계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군통용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노래 잘하죠. 그렇죠. 얼굴 예쁘죠. 아, 춤 잘 추죠. 춤 잘 추죠. 성격도 아,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환영을 받고 인기를 얻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뭐 리포터에서부터 MC까지 다재다능한 만능 재주꾼입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은세 씨 무대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사랑으로 채워드립니다. 홍진영 사랑의 배터리. 추워요.
분위기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일단 비가 좀 점점 많이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에 지켜주신 여러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즐거우신 거죠? 네. 또 이 비와 맞는 노래 한 곡 더 띄워드릴까 하는데 괜찮으세요? 네. 네. 산다는 건이라는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MBC 가요 베스트 세계 4대 미향 여수에서 네. 2주 동안 함께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힐링이 좀 되셨죠? 네, 그리고 비가 많이 내려서 그냥 깨끗하게 모든 걸 씻어냈죠? 네. 그렇습니다. 뭐 네. 여수 아름다운 거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비가 오는 와중에도 제대로 즐길 줄 아는 아름다운 여수 시민 여러분들의 매력에 푹 빠져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자, 끝으로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베이루 씨를 소개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내 영혼을 불태울 그런 사랑 해보고 싶다. 때론 시린 아픔도 때론 시린 눈물도 고딕한 사람을 위하여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세상이 끝나는 그 순간 네가 있어 행복했다 웃을 수 있네. 폭포로 같은 화라산 같은 그런 사랑 내게 온다면 해나버린 생 남은 생을 모두 해보고 싶다. 늦기 전 그래서 이 무대에 서 있는 가수가 힘이 납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고 힘내보자고 이 노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뚜기 인생 여수 시민 여러분 이제부터 내 세상이다. 야야야, 야야야.
한번 해보는 거다. 정말 존경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진정한 가수를 알아보십니다. 나 내 일부로 당장 여수 시민으로 주민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폼나게 살고 싶습니다. 폼나게 살까?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말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